이번 사건 김진세 인천환경연합대표가 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 폭력 영상이 이미 경찰에 접수된 걸 확인했고요. 근데 왜 경찰에선 아무 조치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지기자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피해자 쪽에서 피해 접수를 했답니다. 경찰 홈페이지에도 청원을 했고요. 물론 바로 삭제가 됐고요. 경찰에서 그 사건을 일부러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아, 진 기자, 아니 그럼 우리가 왜 국회의원 비서관을 체포했겠어? 우린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괜히 우리랑 엮어서 사건 크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내부자 제보가 있었어요. 아니, 누가? 그건 당연히 못 알려드리죠. 어쨌든 이 사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경찰에서 입장 발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이번 사건 현 법무장관과 관련된 거지? 이 유정석 사회부장이 지시하던가 사건을 경찰 쪽으로다 몰아서 본질을 흐리게 하자 그거 아니야? 중앙일보가 편파 보도를 한단 말씀이세요? 오해 살 여지가 많아 이번 사건. 아이, 그렇다고 다 피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도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야 정한일보에 대한 우리의 오해도 풀리지 않겠어? 내부자 제보 청문 담당 관실 쪽에서 나온 거예요. 전 분명히 청장님께 꼬리 자를 기회를 드린 겁니다. 방금 보신 폭행 사건을 사주한 혐의로 유정렬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인 시위를 방해하려는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떨지 유정렬 장관과 단독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이 유 장관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서관이 했던 일을 장관께서는 몰랐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이 안 된 사건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현 법무장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경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보고 역시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 우리 경찰의 공정성을 신뢰합니다. 경찰의 원칙 있는 수사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인 김진세 인천환경연합 대표의 신고를 고의로 묵살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고위급 인사에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봤지? 예, 방금 보고 왔습니다. 이번 사건 그 서부서 쪽에서 나온 거지? 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걔들 하는 대로 그대로 냅둬. 쓸데없이 외압이 있었던 얘기 절대 못 나오게. 예. 어떡할까? 네가 선택해라. 뭘? 그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처벌을 받아.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안 했다고 해. 내가 무슨 수를 쓰든 덮어줄 테니까. 형 많이 늙었구나. 정석아, 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받아들일 거야. 모든 건 나로 인해 시작된 일이니까. 왜 이렇게 약해졌어? 겨우 이걸로 그렇게 과민 반응하면 앞으로 정치 생활 어떻게 하려고?
다 포기할 수 있어. 난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정서가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 그게 너와 나 둘을 위한 길이야. 형은 형 갈 길 가. 그게 날 위한 길이야. 아, 장관님. 예.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말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하신 말씀 중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요. 장관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하고 하신 약속은 기억하시죠? 그건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 맞죠? 난 당신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장관님. 뉴스에서 말한 대로 당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당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든 그 죄가는 반드시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자꾸 매달릴수록 당신이 받는 형량만 더 늘어날 거예요. 장관님, 그건 동생분께 큰 해가 될 텐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끊겠습니다. 다시 통화할 일은 없을 거예요. 같이 죽자. 난 안 죽어. 왜 내가 니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저 남성한 비서관 체포한 지 이틀 겨우 지났어요. 보고서 정리도 아직 안 됐고요. 검찰 송치는 조금만 미뤄주시면 안 됩니까? 와, 양아치네.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응? 공은 지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들려, 이 새끼야. 아, 법무장관도 말씀하셨잖아요. 제 경찰 수사 신뢰한다고. 나 좀 바꿔줘봐. 어? 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아이, 모르겠다, 자. 강력팀 강도청입니다. 저희가 잡은 남성환이 검찰에 넘겨드릴게요. 예. 대신 압수수색 영장 하나만 받아주세요. 그것만 받아주시면은 남성환이 들에다가 구워 삼던 생채로 돌려보내시든 아무 상관 안 할게요. 이 사람 누구야? 당신은 뭐예요? 어? 뭐야? 검찰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여기 정한일보야, 정한일보. 미쳤어, 당신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에? 계속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랑 해보겠다는 거야! 선을 너무 많이 넘으셨네요. 이건 아니에요. 철수하세요. 이건 정한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유정석 부장에 대한 개인적 압수수색입니다. 혐의는 살인. 어? 어? 살인? 비켜줘. 영장에 적시된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만 허용될 겁니다. 경고하는데 신중하셔야 할 거예요. 예.
어떡할까요? 맞대응할까요? 내 개인적인 일이야. 조용히 넘어가. 부장, 우리들한테도 해명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왜 우리 정한일보가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해명해야 되는데? 진실이죠. 진실? 난 죽어 마땅한 놈을 죽였을 뿐이야.